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수준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시는 빨간색 진영들은 올스타팀,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 올스타팀이고요. 자막, 아, 전적이 바뀌었구나. 0대2고요. 자, 0대2 올스타팀입니다. 테란이네요? 누구죠 이 테란은? 초록색. 손이락 선수가 테란을 했네요. 아까 저그저그였는데 왜 테란으로 바꿨죠? 저그라 하지? 자, 그리고 킴스맨 저그인가요? 킴스맨 저그. 그리고 프로토스입니다. 김부수 선수의 프로토스. 이렇게 해서 킴브락, 킴브락 진영이고요. 올스타팀 킴브락. 자, 그리고 지금 보신 진영은 용 선수 보라색. 자, 그리고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아세 선수 저그네요. 그리고 어피치 선수가 아파서 대타로 왔습니다. 어피치 선수가 아파서 대타로 쭈발 선수가 왔어요. 쭈발 선수는 초보올스타전 시즌3에 참가했던 경력이 있죠. 가끔씩 보면 잘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러시. 그 누군지 정확히 좀 이름 좀 적어주실래요? 닉네임이 뭔지. 예, 잘하는 분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닉네임이 뭔지만 적어주세요. 예. 제가 그분을 좀 판단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닉네임을 좀 적어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정확히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이 팀이 생각 한번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신게 맞겠죠. 그렇게 막 의견을 낼 겸은 그죠. 개념없이 그렇게 막 뱉지 말고. 예. 그리고 분명 이분들은 초보 대전에서 검증된 분들이고요. 용님 같은 경우에는 초보 대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이 대회를 기획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걸쳐서 뽑은 분입니다. 그거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걸지 마시고요. 열받으니까. 이거 맵이 근데 왜 이래? 왜 네모나게 돼 있어? 넥서스 여기다 지으라 이거야? 자, 어쨌든 간에 자, 일단 빨간색과 파란색이 센터 싸움을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팀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센터 싸움인데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이득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앞순이 초보 아니에요. 앞순이가 왜 초보야? 나보다 잘한다니까. 아, 무슨 개소리야. 지지클랜 초보가 아니라고요 걔는. 아, 앞순이 나보다 잘하는데 뭔 소리예요. 내가 앞순이 설명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초보 스쿨리그 우승할 수 있는 애라고? 참나. 시비 좀 걸지 마요 제발. 모르면서. 모르면 좀 조용히 있던가. 하, 나한테 따로 메일로 말해주던가. 하, 참. 지지클랜 뭐 초보만 있는 클랜인 줄 알아. 저 오늘 4강전 준비하는 애입니다 걔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참나. 아, 일단은 일단 중요한 건 네, GG클랜 팀이 밀었어요. 센터를 일단 잡았는데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올스타팀 저글리. 하지만 캐논이 있어요. 이쪽도 캐논이 있고요. 잘 막았습니다. 양 팀 다 잘 막고 있고요. 이렇게 센터 싸움을 그래도 계속 이어가면서 지금 용 선수의 드라군이 나왔습니다. 드라군 갇혔어요. 자, 킴스 저글링 혼자서, 빨간색 저글링 혼자서 센터를 부여잡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테란의 바이오닉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고요. 테란의 바이오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센터를 다시 한번 빼앗을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곤이 나왔고요. 이 드라곤을 통해서 마린메딕을 좀 끌어내면서 운영을 들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상황 만들 수 있어요. 자, 질럿들 컨트롤 중요합니다. 드라군이 쌓여있어요. 안돼요 드라군 안돼요. 와, 올스타팀. 자, 마린 메딕을 이용한 적극적인 공격.
그리고 포지션을 통해서 센터 싸움의 승리를 끼우고 있습니다. 와, 손이랑 선수의 바이오닉이 기가 막혔어요. 예. 자, 이러면 센터가 뺏겼죠. 뺏겼죠. 그리고 테라 있는 쪽에서 센터를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헌터는. 네, 사례 미네랄, 아, 그 앞마당 멀티도 견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 탱크와 마인, 그리고 바이오닉의 벙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센터를 부여잡으면 굉장히 좋은데, 자, 이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용 선수. 좋아요.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시간 잘 끌었어요, 용 선수. 자, 어, 좋아요. 자. 아, 바이오닉, 근데 지금 드라운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바이오닉 녹으면 안 되거든요. 바이오닉 녹나요? 바이오닉이, 아, 녹았어요. 자, 막혔습니다. 이러면 센터를 다시 빼앗을 수 있죠. 네. 어, 매너 팔러까지 들어오면서 최대한 견제를 해봤지만, 요거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고,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 올려서, 템플러가 보유되는 시점이면, 이거는,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테란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아카데미조차 없고요. 네, 템플러는 너무 세거든요. 예. 네. 와, 지지클랜 너무 잘하는데요. 지지클랜 팀 좋아요. 아, 투저그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네. 투저그가 훨씬 좋은데, 투저그 있는 게 워낙 사기라서 이 팀플레이에서는 항상 비매너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대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 투저그 하는 게 좋았는데. 아, 아쉽네요. 예. 테네안으로 이렇게 한번 센터를 잡았는데 내주게 되면은, 예, 이게 답이 없죠. 예. 이제 프로토스가 센터를 잡는 순간 템플러트가 올라갑니다. 템플러트가 올라가면은 할 게 없어요. 테란은 바보가 되고요. 일단은 테란이 바보가 되면은 다른 쪽은 더 바보가 되죠. 상바보가 되면, 상바보. 템플러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면 좋겠죠. 예. 아이고, 진건님, 아,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시험 보는 중인데 모르는데 잘 찍으라고 운 좋은 이티님이 응원해주세요 이러시네요. 네, 꼭 만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찍으세요. 모를 땐 3번. 중요한 건 세상에서 우리 운이 가장 없는 사람이죠. 자, 이거는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지켜줘야 돼요. 같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아,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아, 올스타 팀 이거 호흡이 너무 안 맞아요. 호흡이 너무 안 맞아요. 네, 아, 이거는 좀 막기 힘들어 보이고. 아, 템테크를 오히려 넘어가면서 압박을 하는 것도, 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이거, 그리고 공격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아, 막을 만한 또 병력도 없고, 양쪽 동시에 때리고, 이쪽은 캐논으로 방어.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너무 잘해요. 와, 지지클랜 팀! 너무 잘하는데요? 와, 상상 초월로 잘합니다. 진짜로! 막았고요. 테란 막혔고요. 이쪽은 뚫렸고요. 이쪽은, 네. 막히긴 했는데, 이건 뭐 저글링과 드라곤의 상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묶어놨기 때문에 테란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프로토스는 또 멀티 들어가고 있고요. 템플러 테크 보유됐고요. 저글링 계속 나오고요. 여기서 가스통만 깨져도, 게이트만 한 게 깨져도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네, 변수를 만들려면 템플러 아카브 가야 돼요. 네, 일단은 올스타 팀에서 프로토스의 템플러, 다크 템플러가 나와서 좀 견제를 가서 상대방의 프로토스나 뭐 저그나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센터를 빼앗던가, 이 두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는 꼭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나도 피해를 거의 많이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상황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들어오고요. 네, 프로브 비벼주면서 막고는 있는데, 아, 여의치는 않고요. 이거 같이 도와줘야 돼요. 네, 도와줘야 돼요. 저글링이 와서. 자, 같이 가서 저글링으로 드라군을 잡아야 됩니다. 저글링과 저글링 싸우는데, 저, 막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근데, 어차피 2대3이에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테라는 바보 됐습니다. 보이시죠? 바보예요. 일단, 템플러가 나온 시점에서, 테라는 바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이걸 막아도 2대3이에요. 엄청 불리합니다. 네, 지지클랜 팀의
팀플레이가 굉장히 또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거는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지클랜 팀 여기서 좀 세기를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이제 좀 막을 만한 힘이 좀 많이 뒷받침되기 힘든 상황이고, 아, 테란이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이래서 테란 픽을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애매해가지고. 아, 하지만 일단 뭐 이렇게 가서 좀 애매해졌고, 차라리 메카닉을 갔으면, 예, 바이오닉으로 갔으면 아까 그 바이오닉 나왔을 때 센터를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센터를 잡는 게 아니라 공격을 가는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막혀버렸고요. 예, 일단 다크테플러가 나오면서 한번은 버티긴 하지만 버티는 것 뿐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또 오버워드가 올 겁니다. 안 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가 또 문제네요. 다크테플러가 없는 이 위치. 네, 여기는 좀 지키기 힘들거든요. 자, 돌아가는데, 자, 선크콜로의 하나에, 예, 이거는 지키기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 사이에 테라는 끝났고요. 적어도 드론이 많이 잡히는 순간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남은 건 프로토스인데 캐논에 막히네요. 끝났고요.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이거는 GD클랜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뭔가 혼자서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는 이 팀플레이가 너무 어려워요. 3대3이기 때문에 2대2면 모르겠지만 3대3 팀플레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아, 제제 GD클랜의 세 번째 세트까지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스타팀 수세에 몰렸어요. 자,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낸 GD클랜 팀 너무나도 압도적인 클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잘하네요 GD클랜. 팀플레이에